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가 또다시 가수 임영웅씨와 관련해서 임영웅의 정규앨범 2집의 신곡 발표와 관련해서 추가로 또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임영웅의 정규앨범 2집의 신곡 한 곡이요. 자 이렇게 6월 5일에 발표한다고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장의 사진과 함께 6월 5일 오후 6시에 공개가 된 릴리스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글과 함께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신곡의 느낌을 간접적으로 이게 전해받을 수 있는데 이 사진 속에서는요. 임영웅이 파도가 잔잔하게 치고 있는 바닷가를 바라보는 뒷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임영웅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면서도 한편의 영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이 베일에 쌓여있는 이 새 노래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느낌을 간접적으로 전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이 6월 5일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전체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일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규앨범 1집에서도 전체 수록곡 12곡 중에서요. 한 곡을 먼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블루스를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배경음악으로 OST로 먼저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노래가 계속 나왔는데 비슷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정규앨범에 수록한 곡 중에서 한 곡을 먼저 마이 리틀 히어로의 임영웅 단독 리얼티 예능의 일부가 배경음악으로 1화에서 마이 리틀 히어로의 1회 방송의 마지막 말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월 3일에 방송되는 마이 리틀 히어로의 2회 방송에서는요. 신곡 전체가 가장 먼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먼저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6월 5일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가 되는 거고요. 다시 정리하면요. 이 노래를 처음 들을 수 있는 것은요.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에 6월 3일에 오후 9시 25분에 방송되는 마이 리틀 히어로 2회 방송에서 신곡 전체가 최초로 공개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서 발표가 되느냐 하는데 마이 리틀 히어로의 2화 2회 방송에서 베일을 벗는다고 합니다. 먼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5일에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정규 앨범의 신곡 발표의 패턴하고 비슷하다. 우리들의 블루스가 먼저 드라마의 OST로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에 한 달인가요? 한 달 이상 이렇게 된 이후에 전체 12곡의 트랙리스트가 발표되고 해서 공개가 됐다, 발매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비슷한 패턴이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임영웅의 정규앨범 수록곡 중에서 신곡 한 곡이요. 6월 5일에 발매가 되는데 이 노래의 전체가요.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6월 3일에 마이 리틀 히어로 임영웅의 단독 리얼리티 예능이죠. 이 방송에서 전체가 처음으로 최초로 공개된다는 겁니다. 1회 방송에서는 말미에 자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가 공개가 됐어요.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 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라고 하는 요 소절까지만 공개가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 노래가요 신곡 첫 곡이 정규앨범 2집의 첫 곡 첫 신곡이 6월 3일에 마이 리틀 히어로 2회 방송에서 전체가 최초로 공개된다는 소식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먼저 6월 3일에 공개가 되고 6월 5일에는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가 된다는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영웅의 정규앨범 2집의 첫 공개는 6월 3일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상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